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놉시스 안정적 실적 성장 확인, 피트 시놉시스 2014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자, 시놉시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영화관? 포스터? 맞죠? 영화관이나 포스터에서 시놉시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범죄도시 4의 포스터를 만든다. 그럼 제가 거기다 문구를 시놉시스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마석도 형사, 이제 해외에서 누가 오냐를 외치다. 이런 것이 시놉시스거든요. 많이 보셨죠? 영화의 어떤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이 광고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시놉시스를 조금 더 다듬어서 더 자세히 하면 그게 시나리오가 되죠. 대본이죠. 시나리오를 여러 배우한테 주겠죠? 처음에 맨 처음에 마동석 씨 접선할 때 범죄도시 시나리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것은 관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배우들한테 주는 거. 그다음에 시놉시스는 우리 포스터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죠. 그 시놉시스가 이 시놉시스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그렇죠?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런 문구에서 우리가 보던 시놉시스가 바로 이 시놉시스다. 이렇게 보시면은 반도체나 영화판이냐 그것만 틀린 것이지 알고리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딱 알 수 있는 예시였죠. 시놉시스의 2024년도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1.46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면은 동기니까 같은 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년이면 이전 연도고. 그러면 2024년 2분기의 전년 동기라는 것은 뭐예요? 2023년 2분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전 분기 대비라는 건 뭐예요? 2024년 1분기 대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가 먼저 나오죠. 전분기 대비 얼마 성장했냐도 나오지만 1, 2, 3, 4분기가 있을 때 대부분 다 계절성이 있거든요. 기업에 따라, 섹터에 따라 다 틀리죠. 어떤 기업은 연말에 가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연초에 많이 일어나는 게 있고 어떤 기업은 연중에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그냥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 늘었다.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 늘었다고 하면 그 계절성을 다 거기 함축시켜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전분기 대비 매출 순이익이 올랐다. 전분기 대비 매출 순이익이 떨어졌다. 이거 하나만으로 전체 4분기 온기라고 하죠. 온기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온기로 했을 때 그게 뭐냐 무슨 한기냐 온기냐 그게 아니라 온기. 뭐 1분기 실적으로 유추했을 때 1, 2, 3, 4분기의 온기를 예를 들어 지금 2024년도 2분기 실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2024년도 2분기 실적, 1분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4년도 1분기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온기로 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다. 이 얘기가 1, 2, 3, 4분기를 합쳐서 전 1년을 통틀어 그 한 해의 실적이 얼마냐. 그게 온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 전년 동기 대비다.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 이 GAAP는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긴 GAAP를 쓰죠. 거기서 292.1 밀리언 달러가 나는데 7% 증가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수로 나오니까 주당 순이익이 나와서 그것도 7% 증가해서 1.88입니다. 근데 왜 여기 넌 GAAP EPS냐? 조정 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조정 주당 순이익. 왜 조정을 하죠? 일시적인 비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영화 얘기 이어가면 마동석 씨가 범죄도시 처음에 출연료를 계약을 할 때 나중에 뭐 러닝 개런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만을 간다, 500만을 간다, 1000만을 간다 했을 때 또 받는 거. 근데 1000만을 가냐 안 가냐는 확실치 않잖아요. 1000만을 가면 이제 러닝 개런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CEO나 뭐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영화배우의 출연료에 해당되는 연봉이 있을 것이고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만 어떤 성과를 초과 달성했을 때 받는 러닝 개런티 같은 여기에는 스톡옵션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1,000원인데 100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 권리를 받았다. 그러면 주가가 막 그 1,000원인데 지금 100원에 바꾸면 100원에 바꾼 다음에 900원 차이를 남기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그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매분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분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일시적인 비용들을 차감하고 순수하게 영업적으로 순이익이 얼마냐. 그게 조정순이익입니다. 그게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맞죠? 이건 일시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넌 GAAP의 EPS가 26%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당 순이익이 3달러가 나와요. 이게 진퉁인 거죠. 그렇죠? 이건 일시적인 비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비용이 지금 반영된 주당 순이익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일시적 비용을 제외해보니까 훨씬 더 높은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나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놉시스는 72.5% 차지하는 게 디자인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제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얘기를 드렸죠. 아무리 장인이 한땀한땀 궁서체로 예쁘게 붓글씨를 쓰더라도 이 지금 붓글씨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씨는 빨리 여러 가지의 어떤 고객사의 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속도전인데 엑셀 파워포인트 갖고 작업해 갖고 문서 뽑아내는 사람이랑 한땀한땀 물론 장인의 하나하나 글씨가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그 가치를 합평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문서를 뽑아내는데 엑셀 파워포인트로 궁서체 딱 해가지고 쫙 뽑아내는 사람이랑 한땀한땀 붓글씨 쓰다가 막 먹물 번져가지고 누가 이기겠냐고요. 당연히 자동화 시스템을 쓰는 게 유리하죠. 엑셀 파워포인트 예로도 그런데 반도체는 얼마나 미묘 복잡합니까. 거기서 자동화 시스템을 안 쓰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1위 업체가 시놉시스인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오토메이션 부분이 72.5고 나머지는 디자인 IP입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IP, 이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 아이디어가 뛰어난 애한테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없을, 그러니까 도구 업체가 있고 아이디어 업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국의 ARM은 아이디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업체, IP 자산 업체를 통틀으면 영국의 ARM이 1위죠. 그 분야에서는. 디자인 IP 부분은 시놉시스는 이 정도니까요. 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주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북미에서 9% 증가했고 매출이죠. 레비뉴니까 유럽에서 10% 증가했는데 아시아가 좋아요. 코리아에서 25% 증가했고요. 차이나에서 17% 증가했습니다. 계속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던 뭐 이런 뭐 반도체 관련 IP 관련 주식이던 우리나라 따지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아이디어 파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직원이 별로 없어요. 공장이 없고.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왜 아이디어를 그러면은 TSMC는 아이디어를 못 내나요? TSMC는 원래 태생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지 않아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으니까. 아이디어는 다 아이디어 업체에서 빌려서 사오는 거죠. 그래야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처럼 무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IDM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다 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너무 고객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조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세팅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레고 블록 같은 걸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걸 파는 업체가 영국의 ARM이고 이 시놉시스도 팔지만 비중은 ARM보다 적다는 거. 얘는 자동화 중심입니다. 자동화가 어쨌든 전 세계 지역별로 전부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은 37.3. 대단하죠? 마진이 100원 팔면 40원 남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적이 다 플러스인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실적이 다 플러스인데 예상 실적을 뛰어넘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아까 전에 그 매출 순이익이 다 줄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눈높이가 낮게 나온 걸 뛰어넘으면 그나마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시놉시스는 매출 순이익이 다 증가했네요. 여기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은 두 번이 더 좋은 거죠. 띔틀을 두 번 뛰는 거예요 이거. 근데 띔틀을 첫 번째는 잘 뛰었는데 두 번째 띔틀에서 걸린 거죠. 뭐냐? 매출 순이익이 다 플러스고 아까 조정 순이익으로 갔더니 일시적 비용을 제외했더니 더 좋아요. 진짜 영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았네요. 그것마저 넘었으면 더 좋았는데. 근데 어제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솔직히 엔비디아랑 뭐 시놉시스 몇 개 빼고 TSMC 빼고 플러스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머지 다 빠졌어요. 지금 그렇죠? 엔비디아도 12%보다 9%로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5월 22일에 발표된 게 여기 미스라고 나오죠. EPS가 예상치보다 액추얼 실제가 0.05달러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진다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거 조정이고 아니고 그 부분이죠. 넌이니까 넌 이거는 일시적 비용을 넣은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0.15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매출액은 1.45 빌리언 달러인데 매출액도 66.37 밀리언 달러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당순이익, 조정 주당순이익, 매출액이 전부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 낮게 나와서 허들이 높게 잡힌 걸 못 넘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매출 주당순이익은 다 성장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높아서 그 허들에서 발이 걸렸다. 예, 요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아쉬운 거죠. 2023년도 4분기, 2024년도 1분기까지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에 비해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아주 살짝 못 미쳤습니다. 정말 약간 깻잎 한 27장 정도 차이로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2023년도 3분기, 4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는 이번 분기 예상치보다 더 높게 잡혀 있는 상태다. 다음 분기 2023년 3분기, 4분기 이번에 어떻게 전환이 될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 PER이 아까 주당 순이익이 나왔잖아요. EPS에 PER을 곱하면 주가잖아요. EPS 곱하기 PER.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란 것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가 주가예요. 지금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 51.22배 정도로 주가가 평가되고 있다. 주당 순이익에 51.22 곱하면 시놉시스 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포워드 PER이라고 하죠. 내년도, 내후년도, 내내후년도의 예상 순이익에 대비해서 지금 PER을 구하면 그 역으로 PR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면은? 주가 나누기 EPS 하면 P가 나오겠네, PR이. 그쵸? 그냥 산수예요, 산수. 사칙 연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칙 연산도 어려운데,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7년도 예상 순이익 대비하면은 30배가 안 됩니다. 자, 요 정도 수준이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R, PBR이 너무 절대적인 수치가 그냥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 아닌 거는 얘기 드렸죠? 아예 그냥 무조건 낮은 게 안 좋은 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없다는 거. 요즘은 진흙 속에 진주가 없습니다. 진흙 속에 진주가 없어요. 진흙 속에 진주가 있다고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SNS에 다 깔릴 텐데 그럼 진흙 속에 진주 다 파러 가, 벌써 파서 소리 듣는 순간 진흙 다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PER, PBR이 낮다는 거는 저평가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그 개요도죠. 여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형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뭐 계속해서 반도체 나올 때가 또 간간히 설명할 텐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냥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아이디어부터 후공정까지 싹 다 했으니까.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커졌다고 해도 원래 컸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더 커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걸로 가려는 걸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분업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으나 이 시장에서의 그 아직 가치라던가 인지도라던가 지지도는 미미하죠. 자, 영국의 ARM이 있고요. 시놉시스, 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IP 자산을 파는 업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누자면 시놉시스, 케이던스는 설계 자동화 시스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걸 만드는 업체고 엑셀 파워포인트는 아니고요. 예시예요. ARM은 그냥 아이디어를 파는 데 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팹리스가 받아서 디자인하우스가 연결해줘서 파운드리로 가서 오스타트로 간다. 이것까지 했죠. 그럼 여기 시놉시스는 여기 있습니다. 맨 첫 단계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한데 같은 날 나오는 시놉시스도 보자고 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놉시스가 S&P 500에 비해 1년으로 따지면 42.6%, 26.8%, 20% 정도 초과 상승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기업을 하면 S&P 500보다 더 먹는 거예요. S&P 500 5년치로 하면은 더 차이 벌어집니다. 시놉시스 5년 동안 400% 가까이 성장했고요. S&P 500이 82%. 물론 워렌 버핏이 그냥 다 눈 감고 계좌 닫고 S&P 500만 투자해도 평균 이상이 된다 했기 때문에 시놉시스라는 종목을 딱 꼬집어가지고 100% 투자했을 때
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거는 뭐 이 투자의 뭐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 대상으로 성장했는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업계 2위랑은 어느 정도냐? 업계 2위가 케이던스거든요. 스냅시스랑 케이던스 5년치 410% 대 355.83. 케이던스도 대단하죠. 근데 시놉시스가 더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시놉시스가 업계 1위만큼 시장에서도 그대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기업 다 좋습니다. 자, 목표가는 651점 지금 1달러에서 11.27% 업사이드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막 뭐 무슨 의견이 막 40개가 넘었죠. 이건 그 숫자는 적어요. 근데 모든 게 바이입니다. 8개 의견 총도 다 바이. 그래서 스트롱 바이가 나왔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금 상단 추세선 거의 맞닿아서 지금 꼬리를 달고 있죠. 여기를 만약 넘어서면 이제 그 위에 목표 주가로 가는 거예요. 640달러로. 자, 주봉 월봉은 사실 아까 5년치가 대충 봤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기업이 미국엔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결국에는 다 신고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한 줄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놉시스를 얘기 드렸죠. 포스터에 나오는 문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문구 하나로 뭐 영화의 흥행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니나 그 포스터 문구를 딱 보고 우리가 영화관에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또 마음이 결정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랄 반도체는 시놉시스 떡잎부터 알아본다.